그런 고난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 있다, 그러니까 평화를 이끈다, 그 인물들이다, 이런 느낌에서 비로소 왕이 된, 그러니까 진정한 군주로서의 위협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. 저 어머니께 눈에 이야기 주세요. 좋아요. 좋아요. 그 신호를 먼저 받아서 보고 온 상태였는데, 이 포스터 자체로 우리 고려거란전쟁이 표현이 다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본격적인 시작이구나, 고려거란전쟁이 곧 찾아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좋은 드라마로 인사드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오케이. 정면으로. 오케이. 오케이. 좋으세요. 네, 양규 장군의 모습을 어떻게 전쟁하는 것 같이 잘 찍은 것 같습니다. 앞에 선배님들 찍으신 것도 보고 했는데, 진짜 시작하는구나, 고려거란전쟁. 포스터 결과물이요? 네. 아유, 그럼요. 앞에 선배님 찍은 거 봤는데 너무 잘 나왔고, 양규 장군도 제가 했지만 정말 멋있게, 처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분위기 있네. 그죠? 네. 긴장을 잘해서 그런가? 네, 좋습니다. 오케이. 포스터 찍을 때마다 그 인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다른 배우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?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. 괜찮을 것 같은데, 느낌 좋은데요?